도토리, 어유 도토리 많이 떨어졌네. 네, 도토리 뿌리 많이 열렸대요. 올해 도토리 풍년이야? 우리 미국에서 온 작은 누님, 둘째 누님, 파라과이에서 온 막내, 그 다음에 형네 식구들 넷, 또 우리 부부, 엄마 아버지 산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추석에 다시 한국에서 모인 거 43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행복한 우리 한가위입니다. 안 볼게, 안 볼게. 난 못 내게? 어, 다행이다. 헤이, 헤이. 저기 연리지 엄마 아버지 산소 바로 앞에 연리지 연리지가 저 멋지게 이거 봐 이거 작은 누나 여기 연리지 이게 연리지라 그러는 거야. 나무가 밑에서 만나갖고 위에서 자라면서 가지가 자동으로 붙어갖고 내가 살렸어. 이거를 갖다 연리지라 그러는 거야. 내가 살렸어. 그렇구만. 시켰다잖아. 이상적 저 방법. 동그란 저것도 쳤잖아. 미자야. 동그란 것도 이렇게 이만큼 큰 거 다 쳤어. 트럭. 엄마 아버지 산소 아버지 이상덕 어머니 방봉남 같이 합장한 합장묘입니다. 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 길이? 이 길이 금강산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
여기서 이게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여기 기억한 게 철어놓은 게 이게 부산역보다 이게 더 크더래 옛날에 다녀보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정착해야 되겠다 춘천도 갔었고 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산 들어가는 그 경원선이잖아 경 근데 여기서 금강선 그러니까 두 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요지지 서울역이 127명 여원수가 철원역이 97명 부산역이 65명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컸던 역이야 철원역이 야 이거 공주에서 앞이고 증조 할머니 산소에 필약으로다가 못 피고 그냥 일로 갖고 왔네 근데 왜 저기 이게 없지? 뭐? 잔디가? 네요 응. 다 물었어 그랬어. 그래 일로 와봐 보이시죠? 여기 남편 자식들 여기를 자주 보내고 보냈습니다. 얘 먹을 거 냄새가 있지. 큰 아들 이희용, 둘째 아들 이희문, 큰 딸 장녀 유진, 작은 딸 명옥, 그다음에 셋째 딸 정자, 막내 딸 리자. 이렇게 다. 봤지 지금? 네. 어? 이 손으로 지나가는 거. 엄마가 왔냐 하는 거 봤지? 뭐 지나갔어? 그 메뚜기 같은 거 여기 여기 붙었다가 지금 날아갔어. 아 그랬어? 여기 엄마 아버지 합장한 거. 여기가 아버지가 와서 보고 명당 자리라고 아버지가 정한 거야. 몇 그러게. 가지 후보 중에. 저기 산 앞산 계곡을 보고 우리가 최근에 조선 반만하지 아니 여기 그 작년에 심은 국화가 이게 뿌리를 내렸네 어? 채비 넣고 물 붓고 야 거기에 살았구만 여기 한 3년까지 가는데 올해까지는 볼만한데 내년쯤부터 시원찮아져. 뽑고 다시 갖다 주면 이래. 남편이 이제 엄마 아빠 이건 홍국이고 이건 백국 아니야. 그때 이제 그 살았구나 그래. 그때 빠각빠각 심었는데. 네 엄마가 챙겨주기 가만히 있지도 않더라.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걸 다이라트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소영아. 네. 우리 산수 뒤쪽으로는 직선 거리로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철책선입니다. 여긴 경원선과 금강선이 지나가는 우리 주요 교통의 요지 철원 월정리에서 이제 금강산으로 하나 들어가고 원산으로 가는데 철만은 달리고 싶다. 6.25 휴전 이후로 계속 멈춰서고 있습니다.